것이죠. 아, 네. 아까 그 29명의 부인들이 다 성씨가 다 있던데 그것도 그러니까 왕이 된, 왕비가 된 이후에 다 하사받은 그런 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첫 번째 부인 유 씨의 경우에 아버지의 이름은 천궁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유천궁이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아. 두 번째 부인도 오 씨라고 되어 있지만 아버지는 다련군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오 씨성을 붙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성을 갖고 있지 않던 호족이 왕비를 배출하면서 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성씨 발전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네. 사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제 그 신라 시대부터 왕족 성씨라든가 이제 뭐 진골이라든가 육두품 되면 바로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 신라 시대부터 그 성씨가 비롯됐잖아요. 경주체 씨. 저희 좀 오래됐죠. 그렇죠. 네. 오래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고려 시대부터 이제 신순겸 장군이 이제 배출되면서 순수하게 고려 시대부터 네. 이제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성씨. 그래서 수에 영합하시네. 그러면서 고려 시대 한다고 이제 본관 또 이제 그때 하사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평산이라는 본관 하사. 그래서 우리 아마 본관 성씨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씨가 정착되는 게 고려 초기 바로 그리고 왕건의 어떤 호족 통합을 위한 사성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제도화한 거죠. 그런데 또, 또 한편 지금 또 슬슬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부인이 29명쯤 되면 당연히 자식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다 보면 또 당연히 또 후계 구도를 놓고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 마련일 텐데 이게 정말 예견되는 상황 아니에요? 1비,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의 지위나 입지가 좀 확고했던 것 같은데 그녀한테 얻은 장자로 이렇게 후계고도 딱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그냥? 그게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부인, 이 부인에게서는 아들이 태어나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그러다 아이고, 보니까 제2비 이하, 두 번째 왕후 이하의 여러 부인들의 그 소생들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아, 근데 1등한테 아들이 없었으면 그럼 2등한테 또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해서? 예, 그런데 이 2비, 두 번째 왕후죠. 장화왕후 오 씨가 가문의 배경이 좀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가문이 안 좋네. 그 쟁쟁한 가문 사이에서 또 거기서 약간 밀린다라니까. 하필 또 이비가. 뭔가 이렇게 전략적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약간씩 좀, 이렇게 좀, 허술한 부분이 있네요. KBS